자랑스럽습니다. 15년의 역사 지났는데 우리를, 아, 하와이 두면 우리가 죽겠구나. 저놈들을 죽여야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밟는 거 아닙니까? 자랑스럽지요? 자랑스럽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컸습니다. 우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한 명만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그 손, 그 사람들이 직접 집권하는 시대 다가오고 있지요? 예. 그것을 막으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단말로아적인 비명 아닙니까? 크게 대답해 보세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함께 손잡고 갈 자신 있지요? 예. 자신 있습니까? 예. 박근혜 따위가 뭡니까? 우리 국민들이 박정희가 행큼이고 한강다리 건너던 1960년대하고 똑같은 국민들입니까? 아니지요? 네. 누가 이깁니까? 네. 우리가 이기지요? 네. 누가 이깁니까? 네. 국민이 이기지요? 네. 다 받아놨습니다. 이제 열심히 싸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냥 쉽게 머리 안 깎았습니다. 사생결단 책에 있는 관념어가 아닙니다. 죽기 살기로 한판 붙어서 끝장 한번 내볼라 합니다. 다음 동지들 함께 하시죠. 네. 국민과 함께 싸워서 반드시 유신독재, 유신부활 다시 관속으로 묻어넣고 민주주의 수호 지키랍시다. 투쟁. 네. 의원단 그 앞에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